세 분의 참고인이 꼭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 현안 질의할 때요. 첫째로 1차 판결문을 보면은 이 학교 교사가 굉장히 그래도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수정을 일간 그 견제한 것 같아요. 이분을 꼭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더 좀 자세한 내용이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의 어떤 얼굴이 공개되는 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뭐 저 칸막이를 치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일대 계기로 삼자. 거기다 여야가 동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부모 찬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따지자. 이제 그 두 가지는 이제 여야가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남았는데요. 그러면 초반부의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긴급 현안 질의가 오늘 저 회의 마치기 전에는 사실 이거 회의 마치기 전에 여야 간사님들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의사일정은 합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주말 동안에 아주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고 오늘 월요일날 교육이 열렸으면은 현안 질의 일정 정도는 오늘 이제 유감스럽게도 어찌어찌해서 이제 장관이 안 나오셨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적어도 오늘 교육위원회가 열렸으면은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는 차기 상임위원회 일정 정도는 이 회의가 마치기 전에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긴급 현안 질의 가지고는 또 자칫하면은 이게 여야 간에 또 말싸움만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세 분의 참고인이 꼭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 현안 질의할 때요. 첫째로 1차 판결문을 보면은 이 학교 교사가 굉장히 그래도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수정을 일간 그 견제한 것 같아요. 이분을 꼭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더 좀 자세한 내용이 알 필요가 있다. 그분의 어떤 얼굴이 공개되는 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의 의사에 따라서 뭐 저 칸막이를 치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당 교사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경기도 당시에 이제 강원도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그 이모 장학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담당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꼭 좀 저 참고인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서울대가 과연 서울대 입학 과정에서 또다시 기득권 아빠 찬스를 쓰지 않았을까? 당시에 서울대 이거 실무 책임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담당 교사 그리고 강원도 장학사 그 다음에 서울대 입학 관계자 이 세 분 정도는 또 추가로도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야 간사들께서 협의하실 때 이 세 분의 참고인으로 긴급 현안 질의 시 부를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제안 고맙습니다. 당시 직접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참고인으로 뭐 저희가 상임위 형식으로 이제 현안 질의할 텐데 상임위에도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일정이 합의되기는 왜냐하면 요거 끝나면 이제 상당히 긴장된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중에 합의를 좀 해주시죠 두 분 간사님들. 뭐 회의 끝나기 전에 날짜 합의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오늘 중에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